지난 3월 9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는 소요산 생물보호센터가 주최하고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김성원 국회의원, 팻뉴스 등이 후원하는 동두천 반려동물 축제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수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장을 비롯한 시민 반려동물 애호가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한재웅 한국동물암센터 원장은 특강을 통해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를 주제로 동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바로잡고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자 책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장면수 대표는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애완하는 동물이 아닌 행복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이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관 단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